2023 아시안컵 전 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대로. 해도 괜찮아. 이건 너무하지 않냐라는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바로 꺾어주고요. 홍윤서 잘 들었어. 오! 아, 쭉! 김민수 다시 쭉! 아! 사실은 공항 쪽에서는 이게 들어갔어야죠. 예. 네, 하지만 역시 조현우입니다. 울산이 2년 연속 우승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현우 선수가 여러 골을 또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정말 K리그의 다른 팀에서도 정말 반짝반짝하는 오브레단 뛰어올립니다. 자, 여기서 펀치. 자, 아직 있어요. 자, 박찬용. 자, 박찬용도 장거리포가 한 번 있어요. 조르지. 아, 네. 이거는 너무 완만했어요. 조현우였습니다. 네. 예, 올라왔습니다. 일단 한 차례 밀어냈고요. 이 공은 김천 쪽으로 떨어집니다. 슈팅! 예, 쳐냈습니다. 그대로. 네. 쇼파운드에서 하프 발리 때렸어요. 조현우가 팀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자, 바로 시동이 넘겨주고요. 네. 올라갑니다. 헤더! 자, 세컨드! 조현우! 다시 맞춰! 자, 이번에 넘어갑니다. 조현우! 조현우! 네, 그 넘겨주고 이 헤더 괜찮았거든요. 아, 몸을 던지면서 막아내고 다시 한 번! 자, 이 장면까지 막았고 이 다음은 네. 사실 결정을 좀 지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골키퍼가 조현우였습니다. 조현우에게 막힙니다. 자, 송민규 빼주고 자. 김지수! 네. 지금 굴절 때문에 약간 변칙성 볼이 됐어요. 예. 네, 바운드가 결코 쉬운 바운드가 아니었습니다. 자, 굴절이 되면서 오히려 구석 쪽으로 갔기 때문에 조현우가 끝까지 팔을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이교섭 넘겨버렸는데요. 조현우 막았어요. 조현우가 이걸 막았어요. 조현우가 이걸 막았습니다. 야, 이걸 완벽한 1대1이었는데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걸 반응을 했어요. 가운데로 찬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진짜 넘버원 골리답습니다. 예. 안대르성. 자, 안대르성. 이승우에게 이승우가 들어가는데요. 와, 이것도 안 들어갔어요. 야, 가운데로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볼이고. 아, 맞네요. 정말 너무. 와, 조현우 정말 대단하네요. 야. 아, 이승우 선수 잘 뛰었어요. 그렇죠. 골파까지도 좋았고요. 하지만 조현우가 또다시 이 공을 반사해내면서 이승우 선수가. 이건 너무하지 않냐라는 거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의 슈팅들을 계속해서 좀 강원 선수 만들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장 갑니다. 이상호! 막았어요! 아, 조현우 선수가 이상원의 킥으로 완벽하게 좀 타이밍을 좀 붙여놨거든요. 아, 일단 지금 조현우 선수의 이제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대웅 주시면 좀 교회가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